이번엔 저의 목걸이 레이어링 스타일링을 보여드릴게요. 목 부분의 디테일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레이어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모노톤의 심플한 룩이기 때문에 스와로브스키 제품으로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시크하고 깔끔한 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블랙 드레스에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의 화려한 넥클레스로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줘봤어요. 볼드한 목걸이를 매치하다 보면 시선이 분산돼서 몸의 단점을 잘 감춰주는 것 같아요. 볼드한 목걸이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깔끔한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펜던트들을 레이어링 할 때마다 우주나 태양계가 생각나더라고요. 앞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시크한 느낌의 슬리본과 전체적으로 블랙톤이지만 소재나 패브릭은 심심하지 않게 입어봤어요. 거기에 스와로브스키 넥클레스도 블랙으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드레스에 넣어 어울릴 법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치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로맨틱한 느낌의 데이트 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작은 자물쇠 펜던트에 사랑스러운 열쇠 펜던트를 길게 늘여뜨려 매치했어요. 펜던트 모양의 비밀스러움 때문에 좀 더 신비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성스럽고 청순한 블라우스를 입었는데요. 사랑과 비밀은 떼어낼 수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와로브스키의 두 펜던트가 더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핑크 골드가 포인트가 돼서 전체적으로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스와로브스키 펜던트로 레이어링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 패션 영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